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민이한테 사실 요것저것 이런 내용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되게 중요한 거는 유민아, 네가 제일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 있지? 누구야? 아빠. 아유, 그거 좀. 그랬더니 아이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유민이가 이 노래는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네. 요거 말고 조금 더 다른 노래를 익혔는데, 유민아, 우리 그 노래도 한번 자랑해볼까? 어때? 뭐 있어? 무슨 노래요? 무슨 노래? 무슨 노래? 유민아, 잘 생각해봐. 우리 선생님이. 잘 생각해. 곰돌이가 너 간질러줄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 아니, 아니. 어, 이 글쎄. 어때? 자랑해볼까? 저희가 척하면 척이거든요. 유민아, 빵, 빵. Really cute. 사실은 유민이가 커서 나중에 우리 그 전수경 씨랑 한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유민이에게 이 무대는 꿈이었습니다. 스타킹에 나와서 스타 된 노래. 기대하면서 콘서트 퍽퍽 쳤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주행이에요. 도미솔도 썰미도 도미솔도 썰미도 도미솔도 썰미도 도미솔도 썰미도 도미솔도 썰미도 도미솔도 썰미도.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못 듣는 중이에요. 못 듣는 중이에요. 건너지 마세요. 두 달 전의 모습입니다. 아, 진지합니다. 예. 그거 말이 안 나오는데 예. 저는 죽어도 못 고쳐 양표 드리겠습니다. 죽어도 못 고칠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 나왔을 때는요 폭발인 첫곡이라고 그게 썼는데 그게 싹 없어졌어요.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M 기대하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아, 자.